제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카메룬 청년들이에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그렇겠지만 청년 연령이 인구의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젊은 세대의 그 열정과 그 창의력과 그 도전 정신, 그게 카메룬 사람 애들한테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끼리, 카메룬 젊은 세대끼리 흔히 하는 이야기 뭐냐면, 카메룬에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이게 내가 카메룬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엄청난 뭔가 경력이다. 그래서 우리 그 농담으로 하지만, 내가 그 시비에서 그거를 내가 카메룬 사람이다라는 경력 한 줄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왜냐면 이게 자부심인 거거든요. 왜냐면 카메룬 엄청나게 공부하기 열악하고 이동하기 열악하고 힘든 부분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룬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에 뭔가 되게 엄청난 일을 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성공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창업하거나 공부하거나 학문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애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난 카메룬 사람 자체가 카메룬에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자부심 느껴야 되고 이게 성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카메룬에 갔을 때 제가 항상 하는 거는 카메룬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고, 카메룬 젊은 애들이랑 일해봐야 되고, 뭔가 교류해봐야 되고, 뭐든, 뭐 활동, 봉사활동이든, 뭐 투자이든, 사업이든, 방문, 무엇이든 간에 카메룬 현지 애들이랑 뭔가 교류를 맺고 진행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그들에 대한 자랑이,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고 싶고요. 그 처음에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부담부터 느껴지고, 제가 과연 카메룬이라는 그 커다란 그 나라의 대표로 이런 자리에서 말할 자격이나 뭔가 준비가 되나 싶은 거고, 그래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지 지금 12년 되는데, 저한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거의 제2고향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가 한국으로부터 그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정말 진정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와서 봤을 때 저는 정말 그때 놀래요. 여기 이런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놀래요. 아니, 저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저보다 더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제가 그냥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걸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라는 또 다른 생 그런 그 생각 들어서, 그럼 안 되겠다. 이게 적어도 제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하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 진정함과 진심과 이 아프리카에 대한 개선과 인식 개선 부분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접근 부분에 대한 큰 역할은 하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대화를 하면서, 와, 참 재미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순간순간 뿌듯하고, 그리고 카메론 더 넘어서서 아프리카 관련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카메룬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메리젤 씨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메리젤 씨가 여태까지 이제 살아온 이제 그 지나온 여정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고 카메룬에 대한 이해들, 그런 걸 들으면서 그냥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을 그냥 살아가지만 되게 하루하루를 진짜 밀도 있고 압축적이고 깊고 넓게 뭔가 살아오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진짜 아까 그 카메룬 홍보대사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카메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 얘기해 주신 덕분에 카메룬이 이런 곳이었구나? 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세요? 몇 분이에요?